아니라 저희 소녀시대도 축하받을 게 또 한 가지가 또 있죠? 그렇죠. 우리 아주 뭘까? 귀엽고 깜찍하고 애교가 10점 만점에 10.1. 저희 룸메이트 써니가 더 M의 안방마님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써니입니다. 네, 이게 다 저희 출중한 언변과 미모를. 네, 네, 써니씨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네. 아, 네, 근데 여기 공간이 너무 예뻐요. 그쵸. 그게 바로 더 M이 자랑하는 스페셜 매력 포인트인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아낌없이 과감없이 아주 그냥 가감없이 모조리 다 보여드린다는 와우. 그런 아주 좋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네, 써니씨, 더 M 정말 특이한데요. M은 뮤직의 약자. 오! 빙고! 맞아요. 아, 역시 제시카 씨는 똑똑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더 M에는 많은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아름답고 멋진 음악을 여러분의 눈과 귀로 직접 느끼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당찬 포부가 담겨있는 타이틀이죠. 와, 멋있다.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아, 써니씨, 더 M의 MC는 혹시 써니씨? 그랬으면 좋겠지만요. 제가 너무나도 모자라는 관계로 저에게 멋지고 든든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우리?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소개합니다. 더 M의 히어로. 누굴까요? 아, 이러지 마. 김현준! 아, 너무 멋있어요. 네. 진짜. 아니, 현준씨, 언제 이렇게 멋진 무대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진짜 멋있죠? 감사합니다. 아, 근데 자꾸 이러시면 네. 전 그저 부담이 될 뿐이고 아유. 우리 매니저 오빠들 긴급회의 들어갔을 뿐이고 너무 칭찬이 과하신데요. 뭐 써니씨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빠짐없으시잖아요. 네, 아니에요. 저도 분발해야겠네요. 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저희 둘이 여러분을 네. 부르는 건 처음이죠? 그렇죠. 오늘은 지금 처음 방송인데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더 M의 새로운 MC 모던보이 김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던걸 써니입니다. 네, 앞으로 더 M과 함께 성장하는 모던보이와 모던걸의 활약 지켜봐주세요. 근데 형준 씨가 네. 이렇게 더 M의 문을 화려하게 열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도 멋진 가수분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G라는 깜찍한 감탄사로 장안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과 뚝배기처럼 쉽지 않는 인기 김경록 씨 그리고 저희 세 명 더블 S로 공유해 공통점이 또 있다고 하죠. 속이 오는데요. 혹시? 뭘까요? 더 M이 선정한 첫 번째 메가3로 멋진 무대를 열어주시는 분들 아닐까요? 아주 정확하십니다. 빙고! 예! 네, 그 외에도 각종 차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플레이어들의 화려한 무대들, 서프라이즈 무대, 뮤직 스타일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핫플레이부터 소개해볼까요? 네. 애절하고 강렬한 힙합 뮤직을 선보이는 잇보이 듀오, 언터처블. Tell me why.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한 연인의 품이 그리워서일까요? 잔잔한 러브송 노래 여전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말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 싱글인 저희는 모두 범법자가 되는 건가요? 뭐 저는 아니에요. 왜요? 형준 씨 애인 있으셨어요? 당연하죠. 바로 지금 우리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제 여자친구거든요. 에이그, 뭘 또 그렇게 당연하신 말씀을. 하지만 싱글족들 눈물 쏙 빠지게 염장 지르시는 커플들도요, 이 노래 들으시면 생각이 네. 달라지실 거예요. 뭔가요? 남보다 더 못한 사이야. 정말 써니 씨 잠깐만요. 성미도 급하셔라. 김경호 씨 소개하기 전에요. 네. 먼저 알려드릴 게 또 있잖아요. 뭐요? 잠시 후 초 울트라 스펙타클 뮤직 스타일을 스페셜하게 꾸며주실 거물급 스타가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놓치지 말고 꼭 채널 고정해주시길 바랄게요. 궁금해라. 도대체 어떤 거성분이시길래 이렇게 호러운 멘트를 장렬하시는 건가요? 네, 정말 궁금한데 써니씨 제가 거성이라고는 제가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먼저 사랑에 가슴 아픈 남자 여자랑 이야기부터 들어보실까요? 김경록, 이젠 남이야. 다음은 더블 S 오후 여러분들이 불러주실 텐데요. 지금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죠. 꽃보다 남자 OST입니다. 더블 S 오후 이래 내버리가 나빠.